일반 도로와 터널에서 차로를 멋대로 막은 뒤 불법 레이싱 경주를 벌인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흥미를 느껴서 직장인부터 전문직들까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일반 도로와 레이싱 경기장은 구분해야겠죠. 최은호 기자입니다. K3 GT 쉐보레 올류 관리. 한 남성이 양손을 내리며 신호를 주자 두 차량이 990m 직선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속도를 겨루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인데 일반 도로에서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들은 차량 통행을 멋대로 막고 교차로에서 고개주행, 드리프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겁니다. 이번엔 차량 두 대가 느린 속도로 나란히 터널에 진입합니다. 두 차량이 정해진 구간에서 속도를 경쟁하는 롤링 레이싱을 벌여 터널이 있는 3.4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282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좁은 터널 안에서 일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도 수시로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탐립동과 계룡 터널이 불법 레이싱으로 유명한 장소라며 경기도와 전라도 등 전국에서 몰려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서 또 레이싱 경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분명히 검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라고요. 대전경찰은 공동 위험 행위와 난폭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두 6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상식대로 일반 직장인부터 약사 등 일부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최대 벌점 80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